어도어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정면 충돌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대표는 하이브와 건설적 논의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. 신세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. 신 기자. 네,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지난달 25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지 한 달여 만입니다. 민 대표는 승소를 해 가벼운 마음이라며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지난달 기자회견 후 저를 모르시는데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, 큰 힘이 됐다고 말하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.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지만 아직도 넘을 산이 많다,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후 민 대표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민 대표가 해임될 수 있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. 법원의 결정 취지와 상관없이 이사들의 결의가 있다면 대표 해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또 민 대표는 개인적으로 큰 짐은 내려놨지만 자신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걸 성실하고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. 그러면서 하이브와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민 대표 측근인 기존 사내이사 2명이 해임됐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3인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. 전날 법원이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는 유임됐지만 측근 2명의 해임은 막지 못했던 겁니다. 이로써 어두워 이사회 구성은 민 대표 측 1대 하이브 측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. 법원의 판결 직후 하이브 측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를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하이브 측에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